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음력으로 그 설날입니다. 설날인데 그 나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실향민입니다. 내가 사실 내가 그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죠. 나는 고향이 있지만은 고향에 대한 뭐 심리적으로 내가 고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내가 뭐 고향은 있지만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고향이 없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고 갈 수는 있지만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지만 고향에도 내가 뭐 부모님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리고 그 형은 그 형님이 살아계신데 형님은 너무 그 노쇠했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노쇠했고요. 그리고 그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은 이제 제일 큰 장조카만 내가 어렸을 때 장조카하고 같이 커가지고 장조카가 나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뿐이 안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이 커가지고 장조카는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 밑에 조카들은 내가 그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형은 너무나 노쇠했고 그 밑에 조카들은 또 장조카 빼고는 전부 서먹서먹한 관계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고향이라는 곳을 이제 사실상 고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뭐 추석에는 그래도 이따금씩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음력설에는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제 고향을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력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고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에서 차례를 지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례를 지낸 후에 내가 하는 그 유튜브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에 그 고려사를 하고 있는데 틈틈이 그 이따금씩 고려사를 하고 있는데 전번 시간에 내가 잘못 여러분들한테 잘못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못 알려드린 걸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리죠.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한천총일 이런 게 나오죠. 한천총일 이게 뭐냐면은 전번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한찬과 총일 이것이 사람 이름 같단 말이죠. 여러분 한씨는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찬 총이란 얘기는 이 귀발걸 총인데 총씨라고는 못 들어봤죠.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씨라는 거는 그 한국 성씨 없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게 무슨 별칭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잘못 얘기를 한 것이죠. 이번 시간을 빌어서 이 잘못 얘기한 것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한찬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내가 그 자세히 알아보니까 고려시대의 그 벼슬 이름이라고 그래요. 벼슬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총일은 그대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찬이란 그 책임을 가진 총일에게 말하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잘못됐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바로 잡는 겁니다. 한찬이란 건 사람이 아니고 고려시대의 벼슬의 명칭이다. 그래서 한찬이란 벼슬을 가진 총일에게 말하기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했던 것을 내가 정정하고요. 전번에는 내가 고려사 태조 3회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려사 4회가 되겠습니다. 4회 태조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겁니다. 이게 짤막하죠. 이번 시간에는 이건데요. 경신 이때가 말이죠. 때가 918년
2008년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918년 6월 19일 이때가 이제 경신 날이죠. 마군장 장군 이게 좀 여기 이게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은 이 군사 군자가 빠졌어요. 내가 이 필기를 하면서 한자를 빠뜨렸는데 이 군사군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신날에 마군 장군 환선길 그 다음에 모역 복주 이런 얘기입니다. 경신 이래 마군 장군 환선길을 영모 엎드릴 복 벨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마군 장군 환선기를 영모죄로 목을 벤다 이런 얘기입니다. 벨주 엎드릴 복이죠. 이건 엎드릴 복 영모. 그러니까 반란죄 영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반란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왕건이가 고려를 개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제 뭐 영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신 마군 장군 이 군자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 빨간 글씨로 집어넣는데 환선길 환선길 그리고 환선길이라는 장군이죠. 환선길이라는 장군이 이제 영모죄로 목을 자르는 그런 처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한문으로 말하면 굳셀 환자거든요. 굳셀 환자인데 여러분들 그 환씨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죠? 환실한 성이 없습니다. 한국 성씨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환선길이라는 것은 뭐, 이름이 아니고 어떤 장군의 호라든가 별칭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왕건이도 왕건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태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경이죠. 고려 태조가 왕건이다 이런 얘기인데 태조라는 거는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말이죠. 그 태초의 할아버지다. 이런 초기의 할아버지 시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태조가 왕건이다 이러는데 그냥 고려 태조 이렇게 부르지 왕건이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잘 안 부릅니다. 그 고려 때만 해도 내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더욱 그것이 강해집니다. 그런 그 왕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왕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는 이름을 부르는데 일단 왕으로 그 즉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선길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고 별칭이라든가 그 장군을 그 지칭하는 그런 이름은 아니고 그런 그 별칭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신일에 마군 장군 환선길을 영모죄로 목을 베었다 이런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이 짧은데요.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내겠고, 뭐, 다음번에는 그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긴 문장을, 5회째, 고려사 태조 5회째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